80년대를 대표하는 일본 아이돌, 가요계의 전설이자 아이콘, 일본 디노쇼의 여왕이 있습니다. 이강도 TV. 안녕하세요. 애니뮤직과 디노쇼 전문 유튜버 이강도입니다. 이번 시간은 1980년대 일본 아이돌 전성시대 최고의 가수이자 배우, 국내엔 성자임으로 유명한 마츠다 세이코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마츠다 세이코는 1962년 일본 후쿠오카현 구르메시 출신으로 일본의 거품 경제로 한창 호황이었던 80년대 전설적인 아이돌 출신 가수이자 국보급 디노쇼의 여왕으로 일본 연예계에서 전설로 불리는 스타입니다. 당시 그녀는 살짝 시골스러우면서도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에 밝고 경쾌한 노래들을 불러서 일본 남성 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히로인이었으며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고 가창력도 좋아서 지금도 일본에선 영원한 아이돌이라고 불리고 있죠. 국내에도 그녀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으며 특히 중년층에게 인기가 있는 성자 누나는 지금 환갑을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예쁜 미모를 자랑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땐 80년대는 이미지가 박보영을 좀 닮은 것 같고 지금은 김민정을 좀 닮은 것 같아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세이코는 올해 6월 3일 데뷔 40주년 기념 앨범 Sweet Memories 달콤한 기억을 발표하고 현재 일본 가요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비싼 값에 티켓이 팔리는 디노쇼의 여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1979년 그녀는 고향을 떠나 도쿄로 상경해 사카이 노리코, 오카다 유키코 등 유명 인기 아이돌 스타들을 배출한 음반 소속사 썸 뮤직 프로덕션과 계약하고 1980년 4월 1일 맨발의 계절로 데뷔합니다. 그녀의 데뷔는 일본 아이돌 시대의 서막이자 일본 대중 가요사의 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18세였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신 이 노래가 바로 그 곡입니다. 지금은 좀 촌스럽게 들을 수 있지만 1980년 그때는 새로운 스타일의 센세이션한 신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60~70년대 일본 대중가요는 우리의 트로트와 비슷한 앵가들이 주를 이루었다가 80년대부터는 어린 아이돌을 앞세운 상큼하고 달달한 멜로디의 J-POP 혹은 시티팝 장르가 많이 발표되고 히트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마츠다 상은 귀엽고 풋풋한 이미지에 청량한 목소리로 데뷔 3개월 만에 5천여 명의 팬클럽을 확보하고 그해 8월 푸른 산호초로 인기 레코드 대상 신인상 외에 10개의 각종 신인상을 독차지합니다. 데뷔 1년도 안 돼서 일본 전국구 인기 아이돌이 되었고 그녀의 브로마이드 포스터 판매량도 1위에 등극합니다. 성자 누나의 히트곡들은 바람은 가을새, 여름의 문, 유리의 사과, 눈동자는 다이아몬드,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미싱 유, 내일을 향해 달려나가자 외에도 수많은 곡들이 있으며 총 82장의 싱글, 52개의 정규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24장의 싱글 앨범은 연속으로 오리콘 차트 1위를 하는 초유의 기록을 달성하고 당시 최고의 뮤지션들이 함께 참여한 정규 4집과 5집 앨범은 일본 팝 역사에 남을 명반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음반 판매량은 총 2,963만 장으로 일본 가요계 전체 15위, 80년대 역대 가수 중 총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80년대는 일본 고도 성장기 시대로 경제적 자본력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음반사들은 아이돌 가수들을 키우고 최고 수준의 음반을 제작하는데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게 되었고요. 서구권의 문화와 시스템을 적극 받아들여서 해외의 프로듀서와 최고급 장비를 도입하게 됩니다. 버블 경제 시대에 빵빵한 자본력으로 만들어진 당시의 음악들은 고퀄리티의 세련되고 낭만적인 스타일의 곡들로 일본 가요 전체 질을 끌어올렸으며 음반 프로듀싱 능력도 진일보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돌 전성시대에 맞게 팬덤이 형성되어 자기가 좋아하는 미소녀 가수가 방송이나 무대에 나오면 팬들은 열광하며 떼창을 하기 시작했고 팬미팅에도 참여해 각종 굿즈를 다 사갈 정도로 오타쿠, 매니아 문화가 자리잡는 시기이자 쇼와 시대의 특유의 문화와 감성이 돋보이는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레트로 열풍으로 국내 대중들도 유튜브에서 80년대 일본 가요를 찾아보기 시작했으며 특히 마츠다 세이코의 대표곡 푸른 산호초는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87년 KBS 가요대상에서 국내 가수 중 유일하게
조용필 형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 마츠다 세코입니다. 皆さん こんばんは 마츠다 세코です. 歌謡大賞にご出演の皆さん どうぞ頑張ってください. そして皆さん 良いお年をお迎えください. 다들 아시다시피 이때는 국내에서 일본 대중문화 수입이 금지된 시기였고 일본 가수가 공중파 TV에 나오는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였는데 그때 세이코가 방송에 나와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녀를 몰라봤다고 합니다. 희대의 아이돌로 불린 마츠다 세이코는 노래도 잘했지만 패션과 스타일링도 당시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녀의 캐릭터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세이코 짱 컷과 부리코가 있는데 세이코 짱 컷은 머리를 바깥으로 넘겨 부풀린 세이코의 머리 모양으로 당시 일본 여성들이 많이 따라했고요. 부리코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귀여운 척 하는 건데 이것도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노래를 하다가 가사를 까먹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귀엽게 구는 브리코란 단어는 그 시기에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스타일은 다양한 서브컬처에 영향을 주어서 애니메이션, 영화, 순정만화, 소설 속에서도 실제 이름으로 언급되었고 그녀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도 나왔습니다. 전설적인 고전 애니메이션인 마크로스의 주인공 니 민메이가 공식적으로 마츠다 세이코와 라이벌 나카모리 아키다를 모델로 만든 캐릭터고 일본의 국민 순정만화 터치의 여주인공 아사쿠나 미나미가 그녀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였습니다. 또한 80년대 중후반에 데뷔한 여성 아이돌들의 대다수가 마츠다 세이코를 동경해 아이돌이 된 경우가 많았으며 후대의 아이돌들 역시 세이코의 팬이었던 부모의 영향으로 마츠다 세이코의 팬이 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위키의 내용을 보면 80년대 일본 아이돌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였지만 순수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스캔들도 많다고 나와 있는데 그녀를 스캔들의 여왕이라 부르며 당대 유명 남자 스타들과 거의 한 번씩 썸을 탔다고 합니다. 데뷔 2년째부터 사귀고 결혼을 약속한 공식 연인인 고 히로미를 1985년 1월 단독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으로 차버리고 한 달 만에 남자 배우 칸다 마사키와 교제를 하고 2개월 후인 1985년 4월 23세의 나이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약 12년 후인 1997년 그와 이혼하고 1998년 치과 의사와 재혼, 또다시 이혼, 2012년 대학 조교수와 세 번째 재혼을 했으며 그 외에도 당대 라이벌이었던 나카모리 아키나 남자친구와의 미래, 또 뉴키즈 온 더 블락 멤버의 연문설, 미국인 백댄서와의 열애설, 최근에는 격투기 출신의 매니저와 불륜 등으로 스캔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내용들은 대부분 거짓 기사고요. 정확한 보도들과 팬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 히로미는 서로 합의하에 결별했고 당시 라이벌이었던 나카모리 아키나와도 실제로는 친했었고 아키나의 연인이었던 바람둥이 콘도 마사이코도 열애설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녀도 인정했고요. 또 뉴키즈 온 더 블락 멤버는 음반 작업만 같았을 뿐이고 영어 강사인 제프 니콜스는 애정 폭로책을 써서 용돈만 벌어갔고 미국인 백댄서인 앨런 리드는 본인의 일방적인 성추행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의 황색 언론들도 흥미 유지에 왜곡된 보도들과 가십거리 정보로 마츠다 세이코를 많이 깎아내렸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1990년대는 작사와 작곡, 프로듀싱까지 본인이 직접 하기 시작했고 1996년 싱글 앨범 당신과 만나고 싶어서 Missing You로 데뷔 이후 최고 판매량인 100만 장을 달성, 소중한 그대, 빛나는 계절로 떠나자, 이별의 순간 등을 작사하고 히트시켜서 프로듀서의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본의 대표 연말 음악 가요제인 NHK 홍배 가업전에 1980년부터 출연하였고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으로 마지막 무대를 맞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 3월 16일엔 그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고 데뷔 40주년 기념 싱글 앨범인 Sweet Memories, 달콤한 기억을 발매했지만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뮤직비디오 공개를 제외한 각종 오프라인 팬미팅과 6월 6일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공연, 그리고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오사카성 콘서트, 그 이후에 잡힌 전국 투어 공연들도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지금 환갑을 바라보는 그녀지만 작년까지 매년 콘서트를 열었고 1992년부터 시작된 연말 디노쇼는 일본 디노쇼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디노쇼 티켓값은 한화로 57만원 선. 국내 평균 디노쇼 가격의 2배 수준이며 티켓은 1인당 최대 4매까지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 연예계의 탑클래스 수준이지만 발매 즉시 매진되는 인기 디노쇼입니다. 작년 2019년에도 나고야, 오사카 외에 여러 지역 호텔에서 디노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었고 최근 마츠다 세이코 디노쇼에 갔다 온 사람들의 블로그를 보면 표값도 비싸지만 객석 자리가 500석, 600석 정도로 많지 않아서 최종 관객들을 추첨해서 뽑는다고 하더군요. 추첨해서 당첨되면 아주 기뻐한다고 합니다. 팬들은 어떻게든 그녀의 디노쇼를 보려고 안달 낸다고 하고요. 저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와이프랑 함께 세이코 누님의 디노쇼를 한번 보러 갈 계획인데요. 그냥 여행하면서 디노쇼만 보러 다니고 싶네요. 스테이크도 썰고요. 그리고 마츠다상은 매년 정규앨범을 내는데 올해 9월 30일엔 53번째 정규앨범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80년대 아이돌의 대표급 스타답게 지금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면서 관객 2만 명이 들어가는 무도관과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홀 콘서트를 할 정도로 충성심 깊은 그녀의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콘서트의 마지막 장식은 여름의 문을 부르며 무대 좌우를 뛰어다니면서 팬들에게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스타일인데 작년 2019년 전국 투어 콘서트에도 백설공주 컨셉으로 빨간 공주 옷 입고 나와서 그렇게 하시더군요. 공연 오프닝도 괜찮고 무대도 웅장하고 멋있었습니다. 마츠다 세이코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공연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성자누님 나이는 환갑 다 되어가지만 마음은 언제나 청춘인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세이코 누님이 마음껏 공연과 디노쇼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작년 2019년 전국 투어 콘서트 영상을 잠시나마 보시면서 마츠다 세이코 송전성자 이모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